차량은 K7입니다. K7 13년식이고요. 키로수는 이제 한 6만 키로 뛴 차량인데요. 오늘 고객님 상담을 해보니까 연비가 생각보다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오셨는데요. 저희 라파 플러스 1 그리고 탄 유속증강기 탄으로 조합정착 하셔서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100% 세팅값 됩니다. 탄 D타입 흡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통하고 배기 탄 들어갔습니다. 배기는 두 개 들어갔고요. 라파 플러스 1 7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차량이 어떻게 좀 변하는 게 있는지만 느끼시면 타시면 되고요. 여기 70km나 있으니까 맞춰주시고요. 아이고, 서야 되겠네요. 일단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좀 영상 본 대로 차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만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진동 소음도 좀 좋아하시고 초반 스타트 때 굼뜬 차량은 또 가볍게 치고 나가고요. 사장님께서는 출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비에만 좀 도움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저 평균 연비가 떨어져 있는 건 우리 기술 대표가 여기 짧은 거래지도 좀 많이 밟아봤어요. 왜냐하면 고속에도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수인계했을 때 체크 없다라는 것도 알고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체크합니다. 네. 나가셔서는 1, 2차선 편안하게 가시면서 한번 쭉 나가보시죠. 뭐 미션 충격이라고 하죠. 기아 변속될 때 약간 좀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부드러우시고요. 어차피 연비 부분은 사장님께서 운전을 하시면서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아는 거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달라진 거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가서 유턴해가지고 내려갈게요. 저 앞에 신호. 그냥 사장님은 타보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신호 있는데서. 뭔 소리지? 아, 그래. 지금 한번 신호 여유 있으니까 시동 한번 껐다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저는 못 느꼈던 거기 때문에 잘 켜져 보시고요. 약간 이게 네. 알핑이 좀 올라갔었다는 얘기잖아요. 시선 킬 때. 네네. 올라왔다라는 게보다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는 때 툭툭 튀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네요. 일단 기술대표가 타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기술대표는 장착 전에 그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런 것까지 좋아지는 것까지도 또 체크를 해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걸 닮으로써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장착을 하고 효과를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반품해 드린다는 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50일 이내에 환불해 드리는 부분으로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타보시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대로 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아침에 이제 아침에 하고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실 때 그걸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저희 거 달고 그것도 좋아진 거니까요. 연비 부분은 타시면서 사장님께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자, 가속되는 거 한번 좀 볼게요. 뭐 일단은 엑셀 뜨시고요.
계속 떴을 때 저기 속도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민다라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천천히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죠. 네.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항속 네. 주행, 이 탄력 주행. 네.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쓰면서도 왜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했다가 내가 뛰면은 이게 뒤에서 당기면 속도가 쭉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브레이크 대용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쓰게 돼 있다면 이제는 80km 이상에서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엑셀을 뛰게 되면 계속 밀고 갑니다. 500m고 700m고 1km고 그러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운전 습관이 멀리 신호보고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 그것만 좀 하시면서 타보시면 연비 좋아지는 거 맞네 라고 이제 이해도 되시고 그렇게 주행하게끔 운전 습관이 바뀌게 될 거예요. RPM이 얼마에서 기하 변속이 되고 몇 킬로 했을 때 RPM이 얼마였는데 이런 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RPM이 떨어져서 다 기하 변속이 되고요. 지금 80km인데 RPM이 1500씩이거든요.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죠. 제가 네. 80에서 100 정도면 네네. 200, 지금 엑셀 뛰시고요. 네. 이렇게 3 밑으로도 조금 떨어져 있던데. 그렇죠. 그 RPM이 떨어졌다는 건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밀고 온 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가실 때는 뭘 느끼려고 해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타면서 이게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타보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지금 그 탄력 주행하고 RPM 떨어져 있는 거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좋아지실 거니까 사장님께 편하게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